안녕하세요. 서교수의 통기타 맛집, 한국사 읽어주는 기타맨 서교수입니다. 계속해서 114페이지 이순신의 잠 못 드는 밤 편입니다. 옥포와 합포, 적진포에서 승리한 이순신의 전라좌수영은 원균의 부대와 헤어져 뱃머리를 여수 쪽으로 돌렸다. 다음에 미조항에서 잠깐 배를 멈추고 식사를 한 다음 다시 전라좌수영의 본영인 여수를 향해 나아갔다. 늦은 밤 어둠 속에서 여수 항구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1차 출정의 숨은 영웅들이었던 전라 좌수영의 수군들은 모두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생사 기약 없는 첫 출정 후 꿈만 같은 승리를 거두고 가족이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왔으니 눈물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피붙이를 먼 바다 전장으로 떠나보낸 육지의 가족들 역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몇 날 며칠 여수항에서 망부석이 되어 바다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암흑같은 바다 저 멀리서 조선 함대의 불빛과 함께 승리의 군악소리가 육지 쪽에 전해지자 여수항의 장병 가족들은 펄쩍펄쩍 뛰며 기쁨의 함성을 외쳤다. 판옥선이 돌아온다! 우리 판옥선이 이기고 돌아왔다! 전함에 탄 조선군들 역시 큰 함성을 질렀다. 돌아올 기약 없던 사지에서 무사히 돌아온 병사들과 그의 가족들이 마침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여수항에서 군과 민이 생환에 대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이순신은 다른 의미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상주에서 이일이 패했고 탄금대에서 신립이 패하면서 한양을 적에게 빼앗겼고 임금이 파천했다는 소식을 적진포 해전 직후 들었던 것이다. 여수항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순신은 대장선인 기함의 지휘대에서 눈물을 흘렸다. 함께 소식을 들은 부장들 역시 임금의 파천 소식에 눈물을 쏟았다. 여수항에 도착한 이순신은 장수들에게 일렀다. 판옥선을 비롯한 배들을 정비하라. 그리고 바다 어귀에서 사변에 대비하라. 이순신은 일본군이 복수전을 전개하기 위해 여수를 공격할 수 있음을 장군들에게 주지시켰다. 지인을 파한 후 이순신도 관사에서 잠을 청했다. 첫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가진 상념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육지의 전장 소식들은 실로 참담하였다. 특히 한양을 벌써 내주었다는 소리를 믿기 어려웠다. 임금도 어디로 몸을 피했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러다 당장 내일이 될지도 모를 새로운 전투에 대한 걱정이 이순신을 짓눌렀다. 적의 총체적 규모는 어떠하단 말인가? 일본 수군의 총 공격을 과연 전라 좌수영의 힘으로 감당해 낼 수 있단 말인가? 전라 좌수영의 이 엮기는 왜 소식이 없단 말인가? 다음 전투에서 출전할 예정인 거북선은 과연 제 역할을 해낼 것인가? 엄중한 전시 상황이었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백척 간두에 달린 와중이었다. 첫 출정에서 돌아온 이순신이 맞이한 밤은 마음 편히 잠들 수 없는 고뇌의 시간들이었다. 그 고뇌의 시간들 속에 이순신은 전라 좌수영의 수군이 더욱 강해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자 이순신은 곧바로 해상훈련을 전개하였다. 거북선까지 포함한 실전 상황을 방불케 하는 훈련이었다. 어느 누구도 불만을 표시하거나 힘들다고 투덜대지 않았다.
강한 훈련만이 자신들의 살길임을 전라좌수영 수군들 스스로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마음이 안정되자 이순신은 옥포 해전을 포함한 1차 출정의 승리 소식을 조정에 알렸다. 삼가 적을 무찌른 일로 아뢰나이다. 7일 새벽 다같이 출발하여 정오의 옥포 앞바다에 이르니 척후장 김환과 김인영 등이 신기전을 쏘아올려 견고를 알림으로 적선이 있는 줄 알고 다시금 여러 장수들에게 신칙하기를 망령되이 움직이지 말고 산같이 정중하라 고 지시한 후 중략입니다. 옥포 파외 병장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옥포 파외 병장을 써 올린 이후 이순신의 품계가 올라갔다. 함께 장계를 올리자며 슬그머니 숟가락을 얹으려 했던 원균은 이것이 불만이었다. 이후 원균은 싸움터마다 쫓아다니며 죽은 적병의 수급을 베는 일에 유독 집중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휘하 장교들과 병졸들에게 이렇게 명했다. 너희는 적의 수급을 베기 위해 노력하지 말라. 적의 배를 한 척이라도 더 부수고 적군을 한 명이라도 더 죽이기 위해 노력하라. 너희들의 공로는 내가 다 보고 알고 있노라. 이어서 121페이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분노 편입니다. 옥포 해전의 소식이 일본으로도 전해졌다. 일본의 태학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불같이 화를 냈다. 당시 일본은 바다의 나라라고 불렸다. 동부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해군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일본이었고 또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했다. 하찮게 여겼던 조선 수군에게 자신들이 해전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분노를 삼키며 명령을 내렸다. 조선 해군의 실체와 행각, 해전의 상황들을 빠짐없이 보고하라. 얼마 뒤 다음과 같은 내용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고되었다. 적은 전라도 지역에 근거를 둔 조선 수군인 듯합니다.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행방과 병력, 적정에 관한 것은 자세히 알 수 없음입니다. 백여 척이나 되는 적선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는데 이것이 적이 보유한 병력인지 아니면 일부인지는 아직 확인할 길이 없음입니다. 옥포에서는 수천의 사상자가 생겼고 거의 모든 전선이 해전 중 파괴되거나 전소되었습니다.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순신의 전라좌수영 함대가 그만큼 첩보전을 잘 수행했다는 의미였다. 심지어 이들은 아직 이순신의 이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백여 척이나 되는 적선이라지만 판옥선이 24척이요 협선과 고기 잡는 배인 호작선까지 다 합쳐야 100척 정도 될 터였다. 보고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부풀려야만 했을 것이다. 일본 측의 기록에도 옥포 해전의 사상자가 수천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었다. 이러한 보고를 접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분노하며 길길이 날뛰었다. 그의 곁을 지키고 있던 구로다 간베에나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참모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령을 내렸다. 다음 사항들을 오키다 사령부에게 전하라. 첫째, 지체 말고 조선 왕을 사로잡을 것. 둘째, 속히 전라도를 속지로 삼아 원정군의 식량을 현지로 조달할 것.
셋째, 남해안 일대를 거점화하고 성을 쌓을 것. 넷째, 남아있는 조선 수군을 찾아내 철저히 섬멸할 것. 다섯째, 서해안 돌파를 서두를 것. 이어서 125페이지 사천해전 편입니다. 1차 출전 승리 이후 이순신은 고민과 번뇌로 잠 못 이루고 뜬눈으로 며칠 밤을 보냈다. 패배를 맛본 일본군이 악에 받쳐서 공격의 수위를 높일 게 분명했다. 여수와 가까운 경상 우도 쪽에 일본군이 자주 출몰한다는 소리가 이순신에게 들려왔다. 전라 좌수영의 본영인 여수를 비워두고 또다시 경상도로 출정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1차 출정의 승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전라 좌수영의 힘만으로 불안했다. 이순신은 전라 우수영의 이역기에게 다시 사람을 보냈다. 드디어 전라 우수사 이역기에게서 답장이 왔다. 6월 3일까지 전라 좌수영에 당도할 것입니다. 전라 우수영의 병력이 여수로 합류하기 전인 5월 27일 경상 우수사 원균이 급히 사람을 보냈다. 10여 척의 외선이 사천 쪽에 나타나 노량 해협까지 후퇴하였으니 속히 지원 바랍니다.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이 되었다. 원균이 도망쳐온 노량 해협은 거의 전라 좌수영의 앞바다나 다름없었다. 외선이 출몰했다는 사천 역시 바로 근방이었다. 전라 좌수영으로서도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원균의 지원 요청에 섣불리 출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전라 좌수영의 병력이 노량 앞바다로 출정했을 때 일본군이 남해도 바깥으로 돌아서 빈집이 된 여수를 공격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출정을 결심한 이순신은 노익장 정걸에게 여수의 수비를 맡겼다. 이순신은 정걸에게 거북선 한 대와 몇 척의 판옥선을 맡기며 정중히 부탁하였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출정한 후 적이 우회하여 여수로 들이닥치면 장군께서는 저희에게 소식을 전한 후 최대한 시간을 끌며 버텨주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희는 돌아와 여수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역기에 전라 우수영의 군이 이곳 여수에 도착하거든 저희가 출정한 경상도 바다에서 합류할 수 있도록 장군께서 전라 우수사 이역기를 잘 설득해 주셔야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정걸은 70대 후반 고령의 장수였다. 이순신보다 30여 년 군대 선배로 전라 좌수사와 경상 우수사를 이미 역임했던 인물이다. 또한 정걸은 조선의 주력 전함인 판옥선의 설계자였다. 당시 직책만 전라 좌수영의 조방장일 뿐 실제 이순신의 고문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셈이었다. 이 거물급 고참을 진중에 모셔놓고 전쟁에 대비하고 있었으니 정거를 부른 이순신도 대단하거니와 도와달라는 새까만 후배의 요청을 받아들인 정걸 역시 대단한 인물이었다. 이순신은 진심으로 정걸을 존경했다. 이순신이 정걸을 위해 이런 장계를 조정에 올렸다. 정걸 장군은 여든의 나이에도 나란 일에 힘을 바치려고 아직도 진중에 머무르고 계십니다. 이분에게 은사가 내려진다면 군사들의 마음이 필시 감동할 것입니다. 이순신은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된 이후 정걸을 충청 수사로 천거하였다. 노익장 정걸은 충청도 수군을 이끌고 한강으로 들어가 권율에게 화살을 보급하여 행주 대첩 승리에 큰 기여를 하기도 하였다.
정걸이 관직에서 은퇴하고 고향인 고흥으로 내려갈 때 선조는 노장에 대한 예우로 유생들을 딸려보냈다. 정걸의 아들 정연은 영광 군수직을 지내다가 정유 재란 때 전사하였고 정걸의 손자 정흥록 역시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며 전장에 나가 전사하였다. 이순신은 정걸과 몇 척의 판옥선을 여수에 남긴 채 5월 29일 2차 출정을 하였다. 그리고 원균이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노량 해협 쪽으로 나아갔다. 1차 출정 당시에는 판옥선이 24척이었지만 2차 출정 때에는 오히려 판옥선이 한 척 줄어 23척이었다. 판옥선 23척에 거북선 2척이 더 있었던 것인지 거북선까지 포함해서 23척인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는다. 2차 출정에 나선 이들의 명단을 보면 중의장에 순천부사 권준, 중부장에 광양현감 어영담, 후부장에 흥양현감 배흥립, 좌부장에 신호, 우부장에 김득광, 좌척후장에 녹도만호 정훈, 우척후장에 사도첨사 김완, 좌별도장에 우후 이몽구, 그리고 이순신의 군관들인 변존서, 나대용, 송희립 등이 있었다. 전라 좌수영의 함대가 노량 해협에 다다르자 목을 빼고 기다리던 원균이 판옥선 세척을 이끌고 합류하였다. 전라 좌수영과 경상 우수영의 연합 함대는 쉴 새도 없이 일본 함대가 주둔해 있다는 사천을 향해 나아갔다. 사천 앞바다까지 진격했을 때 척후선을 통해 사천의 좁은 바다 안쪽에 일본 전함 13척이 정박해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13척 중 한 척은 경비를 섰고 나머지 12대가 무태 정박해 있는 형세였다. 그리고 육지에서는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을 받들어 외성을 만드는 중이었다. 만약 사천포를 거점으로 외성이 축조된다면 일본군들은 사천의 외성을 전라도와 서해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삼을 수 있었다. 더군다나 사천포는 진주성과의 거리가 불과 15km 남짓이었고 전라 좌수영의 본영인 여수와도 가까웠다. 만약 사천에 외성이 축조되면 여수는 적의 일일 공격권 가시거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순신으로서는 이곳 사청에 외성이 만드는 것을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이었다. 조선의 판옥선들은 사천 바다 깊숙이 진을 치고 있는 일본의 함대를 향해 점점 가까이 접근해갔다. 사천 앞바다는 암초가 많은 지역이었다. 그래서 판옥선이나 거북선 같은 무게가 나가는 배들이 작전을 전개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순신은 적을 유인할 생각으로 아군의 함대 뱃머리를 돌려 도망가듯 돌아나왔다. 그러자 외선 12척이 조선의 함대를 쫓아오기 시작하더니 이내 다시 멈추었다. 일본군 함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일본군은 사천의 외성을 축조하면서 근처의 바다를 충분히 조사하였고 판옥선이 쉽사리 공격해 들어오기 어렵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조선과 일본의 함대는 자해리와 주문리 사이 바다에서 오랫동안 대치하였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 조류 방향이 바뀌어 사천 해협 쪽으로 밀물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순신은 이 찰나를 놓치지 않았다. 거북선이 먼저 공격하라! 거북선 돌격대장 이열량과 이기남은 전속력으로 적진을 향해 나아갔다. 일본군은 오포 등에서 자국의 수군이 조선 수군에게 패했음을 알고 신중을 기하고 있었다. 특히 조선의 주력선인 판옥선의 함포 사격이 위력적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조선 함포의 함포 사정거리를 계산하고 그 사정거리를 벗어난
암초가 많은 사천 해안에서 조선 수군과 대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밀물이 들어오자 조선 수군의 움직임이 보였다. 그런데 고작 두 척의 전함만이 가까이 접근해 올 뿐이었다. 일본군 입장에서는 가소로웠다. 거북선은 적의 함대에 점점 더 가까이 접근했고 끝내 적의 조총 사정거리 50m 안으로 파고들었다. 일본군으로서는 당연히 처음 보는 배였다. 멀리서 볼 때 현옥선 위에 시꺼먼 거적대기를 뒤집어 씌운 것처럼 보였다. 거적 안에 조선에 칼 좀 쓴다는 무사들이 숨어 있겠구만. 이리 가까이 접근하다니 설마 우리와 백병전을 전개하겠다는 것인가? 이윽고 일본군의 조총이 불을 뿜기 시작했다. 아울러 일본의 수군들은 당장이라도 거북선으로 뛰어넘어가 일본들을 휘두를 채비를 서둘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거적 위로 조총을 발사하였는데 조총의 총탄이 팅! 팅! 불꽃을 튀며 튕겨나가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배 하부 쪽을 향해 조총을 겨누고 발사했다. 역시 틱! 틱! 뭔가 꽂히는 소리만이 들렸다. 당시 일본 조총의 총알은 5cm 두께의 나무를 통과하지 못했다. 반면에 거북선의 갑판은 무쇠요. 거북선의 측면은 목판이었지만 두께는 15cm가 넘었다. 거북선의 괴이한 모습이 일본군의 눈에 들어왔다. 곧이어 그 이상한 배의 용머리에서 대포가 쑥 나오더니 불을 뿜었다. 근 거리에서 한 포에 맞은 매선 하나가 순식간에 박살났다. 거북선 두 대가 계속 돌진하며 겹겹이 포진한 매선들의 옆구리를 거세게 들이받았다. 거북선의 몸체 공격에 매선의 선체 일부가 여지없이 부서져 나갔다. 거북선의 크고 강한 노와 부딪힌 일본 새끼부네의 노들이 힘없이 부러졌다. 새끼부네의 노는 한 사람이 저었고 거북선의 노는 대여섯 명의 격군들이 달라붙어 저었으니 크기와 무게, 강도의 차이가 분명했다. 거북선 두 대가 적진을 반으로 헤집고 가르면서 거침없이 전진했다. 아울러 쉬지 않고 포를 발사했다. 쾅! 쾅! 곡사포가 아닌 직사포였다. 사천바다 위에 일본 함대에선 삽시간에 난리가 났다. 부딪히는 대로 일본의 전함들만이 타격을 입었고 포를 쏘는 속도 역시 이 괴물 같은 배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자신의 용맹만을 믿었던 성질급한 일본군들은 칸을 꼬나 쥐고 거북선 위로 몸을 날렸다. 그런데 거북선의 등 위에서 뛰어내리자마자 거적 아래 도사리고 있던 20cm의 쇠못이 그들을 맞이했다. 길고 뾰족한 쇠못에 발등을 찔리고 배와 목과 엉덩이와 사타구니를 찔린 일본군들이 비명을 질러댔다. 피를 질질 흘리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일본군들을 매단 채 거북선은 멈추지 않고 적의 진영을 휘저으며 돌아다녔다. 거북선에서는 계속해서 직사포가 발사되고 있었다. 거북선이 세계 해전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순간이었다. 거북선 두 척에 탑승해 있었던 300여 명의 돌격대원들은 추적 뽑은 가장 용맹한 특공대였다. 거북선에 탑승하면 하늘과 바다를 볼 수 없었다. 오직 조타수만이 방향을 잡고 돌격대장의 신호에 운명을 맡긴 채 자신의 일을 수행해야만 했다. 전투 시 거북선의 실내는 아수라장이었을 것이다. 자욱한 먼지와 함께 어두웠을 것이고 바닷물은 계속해서 새어 들어왔을 것이다. 실내에서 쏘는 포의 소리와 진동은 갑판 위에서 한 포를 쏘는 현옥선과 비할 바는 아니었다. 전투원들의 귀는 먹먹함을 넘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적선과 부딪히면서 생기는 진동으로 몸이 붕 뜨고 온몸을 여기저기 찍혀가며 피를 흘린 채 노를 젓고 코를 쏘았을 것이다. 공포감이 치열함으로 바뀌고 노를 젓는 틈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바다에 떠다니는 일본군들의 시체와 먹먹해진 귓속을 뚫고 들려오는 살려달라는 일본군들의 아우성에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무적의 전사가 되었을 것이다. 거북선을 바라보며 외관의 멋스러움만 생각하지 말고 거북선에 탑승해서 전투를 치렀을 선조들의 처절함도 생각했으면 좋겠다. 거북선이 어떤 역할을 할지 손에 땀을 쥐며 지켜보던 이순신이 전군 총공격 명령을 내렸다. 이순신의 기함에는 진격을 알리는 초유기가 올라갔고 진격의 형태는 장사진이었다. 현옥선들이 한 줄로 선 채 뱀처럼 길게 나아가면서 사방의 적선들을 부수었다. 조총의 사정거리 안에서 근접전이 전개되었지만 일본군들은 침몰 직전에 전함에서 조총의 심지에 불을 붙일 만큼 이성적일 수 없었다. 상당수 일본군들이 온몸에 활이 박혀 고슴도치가 된 채 바다에 빠지고 있었다. 이순신의 기함 역시 근접전을 전개하다가 이순신과 군관 나대용이 불의의 총상을 입었다. 13척의 일본 전함 중 12척이 불타거나 격침되었다. 이순신은 한 척의 적선이 아직 남았음에도 전군 후퇴 명령을 내렸고 뱃머리를 돌려 사천 해협을 빠져나왔다. 한 척의 적선을 살려둔 것은 이순신 나름의 계산이었다. 외선을 모조리 격침시킬 경우 살아남은 일본군들은 육지로 도망할 것이었다. 그렇게 육지로 도망간 일본군들의 패전병들은 우리 백성들을 상대로 노략질을 일삼을 것이 뻔했다. 이순신은 급박한 전투 상황에서도 자신의 전공보다 근처 백성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다. 또 외선 한두 척을 살려놓으면 일본군 패전병이 그 배를 타고 부산이나 일본으로 도망칠 궁리를 할 것이고 그때 그 배를 잡으면 되는 것이다. 일사불란하게 철수한 조선의 함대는 사천 해협 끝 모자랑 포에서 하룻밤 눈을 붙였다. 새벽이 되자 과연 전날 살려둔 한 척의 새끼 부대를 위시해 작은 배 몇 척이 패전병들을 가득 싣고 돌아나왔다. 단 한 명의 패전병이라도 섬멸하기 위해 새벽부터 대기하고 있던 조선 수군에게 이순신의 가차없는 공격 신호가 떨어졌다. 우리 수군의 함성 소리가 사천 전역에 울려 퍼졌다. 살아 돌아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조용히 사천을 빠져나오던 일본군들은 좌절감을 느끼며 배에서 뛰어내려 사천 앞바다에 뛰어내렸다. 조선 수군과 전투를 하느니 헤엄을 쳐 가까운 육지로 도망가려 한 것이었다. 헤엄 실력이 미진한 일본군들은 그대로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고 물질을 곧잘 했다 한들 헤엄치다 등에 화살이 꽂혀 바다 깊숙이 가라앉았다. 혹은 꼬챙이에 걸려 조선군의 배에 끌려 올라가 목이 베어지기도 했다. 사천 해전은 이순신과 전라 좌수영의 2차 출정 후 첫 승리이기도 했지만 거북선이 처음 투입된 전투였다. 또한 거북선의 위력이 확인된 전투이기도 했다. 이순신 자신과 군관 나대용이 조총의 부상을 입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이런 기록을 남겼다. 거북선의 성공적인 등장에 마음이 몹시 들떴다. 이어서 140페이지 사량도에서 휴식 편입니다. 사천해전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이순신과 전라 좌수영의 수군들은
근방의 사량도라는 섬에서 며칠 휴식을 취했다. 1차 출장의 경우 1592년 5월 4일 여수를 떠나 5월 8일 여수항에 돌아올 때까지 4일 밤을 바다에서 지새워야 했다. 이순신은 육지에서 야영을 하는 대신 배 위에서 병사들을 재웠다. 자칫 탈영병이 생길까 우려해서 했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이후 모든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소문을 듣고 생긴 아군의 공포감을 극복해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실제로 전쟁을 앞두고 겁에 질려 탈영을 시도했던 포졸 황옥현을 이순신의 명으로 못 배웠던 것이 이 무렵의 일이었다. 그러나 전라좌수영의 2차 출정 때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전투에서 연승한 덕분인지 조선 수군들의 사기가 1차 출정 때에 비해 높아져 있었다. 이제는 탈영에 대한 고민으로 출렁이는 배 위에서 숙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 그리하여 이순신도 사량도에 배를 대고 사수와 객군들이 육지에서 편히 쉬도록 지시한 것이다. 조선의 수군들을 본 사량도의 주민들이 너도나도 쏟아져 나와 눈물로 반겼다. 사연인즉 경상 우수영 관할 사량도 사람들은 여태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나날을 보내는 중이었다. 자신을 지켜주어야 할 경상 우수영의 수군들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도 않았다. 전쟁이 일어났다는데 여기저기서 패했다는 소식만 들려왔다.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교대로 보채를 서며 스스로를 보호하느라 몸고생 마음고생이 심했다. 그런 상황에서 위풍당당한 조선 함대 수십 척을 보았으니 뛸 듯이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사량도의 백성들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아끼지 않고 음식을 내오고 술을 내오며 전라 좌수영의 수군들을 대접했다. 그런데 조선군들의 표정이 그다지 밝지 않았다. 이유인즉 전라 좌수영의 수군 절도사 이순신이 오늘 사천 전투에서 총상을 당했고 상처가 덧나 행여나 잘못되지는 않을까 싶은 마음에 밥을 먹고 술을 마시면서도 조선군들의 표정이 어두웠던 것이다. 몸에 박힌 총탄을 제거하기 위해 이순신은 어깨에 살을 도려내었다. 삼국지의 관우가 독화살 맞은 상처를 화타에게 치료받을 때 다른 손을 움직여 태연하게 바둑을 두었다는 이야기처럼 이순신 역시 총탄 제거 수술을 받는 와중에도 태연함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어깨 수술 후 밤에 사량도를 순시하며 휴식 중인 장병들을 격려했다. 벌써 전장의 영웅이 되어가는 이순신이 어깨를 두들겨 주었을 때 장병들은 격한 감격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사천 해전에서 입은 부상은 1년 이상 이순신을 괴롭혔다. 어깨 수술을 받은 1년 후 유성룡에게 안부를 묻는 편지를 통해 이순신의 부상 정도를 알 수 있다. 접전할 때에 스스로 조심하지 못하여 적의 총알에 맞아 비록 죽을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어깨뼈를 깊이 상한 데다 또 언제나 갑옷을 입고 있으므로 상한 구멍이 헐어서 진물이 늘 흐르기 때문에 밤낮 없이 뽕나무 잿물과 바닷물로 씻고 있지만 아직 쾌차하지 못하여 미안합니다. 나란 일이 매우 다급하게 되었는데 병이 이와 같아서 북쪽을 바라보며 길이 통탄할 따름입니다. 이상은 유성룡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